한국 생활 10년 차. 혼밥에도 요령이 생겼습니다. 요리 실력도 나쁘지 않은데요. 정해진 레시피 없이 손 가는 대로 만드는 게 타일러 스타일. 팬케이크 같은 거 좀 먹어볼까 했다가 달걀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막 해보고 있어요. 팬케이크라고 부르는데 얼핏 보면 부침개 같기도 한 타셰프의 프리스타일 아침 식사 완성입니다. 보기엔 괜찮은데 맛은 어떤가요? 뜨거워 보인다. 괜찮네. 33 싱글남의 아침 식사. 굳이 거창할 필요 있나요? 단촐하지만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아침입니다. 식사를 마치자마자 물주전자 챙겨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타일러. 이곳은 그의 그림 작업실입니다. 요즘 그림에 푹 빠져 있는데요.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예술적 감성도 남다른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. 그냥 물감을 갖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.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거 딱히 없고 그냥 하고 있을 때 그 흐름 타고 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타일러의 지난 시절은 치열했습니다.